제가 보여드릴 아트는 틴트 디아몬이라는 아트인데요. 디아몬이라는 게 매직 필름을 안쪽 사이사이에 넣어서 유리구슬 같은 조각난 느낌을 표현하는 아트예요. 근데 이 느낌을 한층 더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베이스에 다이아몬드 필수구 베이스를 도포할게요. 필수굿은 오래가는 베이스 외에도 아까 풀수화를 하거나 필름을 붙이거나 하는 등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적용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필수구 적용 사이즈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도포하고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이 되고 난 상태 위에다가 다이아미 젤 코코 92번 인터스텔라 실버 컬러 도포해 볼게요. 요 컬러는 저희 젤 코코 시리즈에서 실버 컬러 중에 조금 입자가 고운 펄인데요. 얼마나 입자가 곱고 반짝거리는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매끄럽게 잘 발리면서도 반짝이는 느낌을 굉장히 예쁘게 표현하는 글리터 젤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탑으로 마무리하셔도 예쁘지만 보통 스와로브스키 풀스톤 하기 전에 이렇게 베이스에 발라주시고 시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반짝이는 느낌이 스톤 사이사이에서 비추면서 이 반짝이는 느낌을 더 예쁘게 받쳐주기 때문에 베이스로 까는 글리터 젤로 추천드립니다. 91번이에요. 도포하시고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이 필름의 조각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조각을 한번 준비를 해볼 거예요. 이때 사용할 필름이 제가 아까 첫 번째 풀커버 할 때도 보여드렸었던 28번 실버 레인과 19번 실버 프레그 이두 가지 필름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실버 레인 필름 조금 자르고, 그다음에 실버 프레그도 자를게요. 이렇게 여름에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해서 시원하면서도 아주 화려한 느낌을 살리실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필름 두 가지예요. 18번, 19번이에요. 자, 이 필름들을 조각을 한번 내볼 건데요. 이때에는 한이 정도 폭, 1cm 정도를 살짝 잘라서 이거를 자르실 때 완전히 정삼각형보다 좀 길쭉한 아이들의 느낌으로 삼각형의 느낌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톱에 올렸을 때 너무 정삼각형의 짧은 삼각형들보다 길쭉길쭉하게 손톱에 세로로 올라갔을 때 짧은 손톱도 길고 시원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르실 때 유령은 모양을 찾아서 자르시지 마시고 그냥 이 각을 없앤다라는 느낌으로 둥글게 둥글게 계속 잘라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쭉한 삼각형들 자르고 둥글게 길쭉하게 각을 없애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르시다 보면은 좀 짧은 삼각형도 나오고 다른 모양들도 나오는데 걔네들도 손톱에 다 활용을 할수 있는 필름들이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셔도 좋아요. 이번에 19번 실버 프레그도 각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길쭉길쭉하게 잘라주세요. 두 가지의 모양이 손톱에서 더 반짝이는 효과를 잘 표현해 줄 거예요. 필름을 잘라서 준비를 해주셨다면 위에다가 다이아미 베이직실을 얇게 도포할게요. 아까 매직미러 아트를 할 때는 끝에 프리지 바깥쪽으로 필름이 나오기 때문에 떼줬는데요. 요거는 필름이 다이아미 매직 필름은 워낙 얇기 때문에 손톱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굳이 필름을 벗겨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탑 마무리 하셔도 좋습니다. 삼각형 중에 가로로 눕히는 게 아니라 길쭉한 느낌으로 필름들을 올려볼게요. 약간 지그재그 된 듯한 느낌으로 필름들을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고 손톱에 올려서 이 상태로만 마무리를 하셔도 디아몬의 느낌을 충분히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쁘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LED 30초 UV 1분 들어갈게요.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이 아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 모양은 그대로나 이 색감들이 저거랑 다르잖아요. 큐어가 되고 있는 아트랑 다르잖아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아미엘 틴트 젤이라는 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틴트 젤은 정말 입술에 바르는 그 틴트처럼 투명하지만 색감을 나타내는 그런 컬러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셀로펀지 같은 그런 투명함을 나타내는데 색감을 예쁘게 표현하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어가 되고 나온 이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틴트 젤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줄 거예요. 틴트 젤 75, 77, 78, 79, 81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활용을 해볼게요. 정말 셀로판지처럼 알록달록한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75번은 핑크 빛이 도는 컬러인데 중간중간에다가 대충 올려주시고 78번 딥한 느낌의 블루 컬러, 77번 에메랄드 느낌의 마른 블루 컬러, 81번, 75번보다 조금 더 진한 레드 컬러, 79번 노란색을 가장 마지막에 올려주시는데 컬러에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통 컬러와 컬러 사이에 경계를 없애실 때는 브러쉬로 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방법을 가장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틴트 젤은 세워놔도 흐르지 않는 포니젤로 같은 그런 고정력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가볍게 쓸어내려서 그라데이션 보이시나요? 색감들은 예쁘게 그대로 살아있지만 경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번 쓸고 색깔이 섞인 아이를 다시 위에서부터 도포를 하면 약간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내린 다음에 닦고 그 다음 터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신 상태에서 큐어링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들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탑 바르기 전에 베이직실 한번 발라서 단단함을 한번 더 만들어주고 탑젤로 마무리해볼게요. 베이직실 도포하고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마지막 다이아미 글라스탑 하드 텍스처의 노나이프 젤. 경화가 남지 않는 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할게요. 이렇게 해서 매직 필름을 이용해서 조각 네일을 하고 그 위에 틴트 젤을 이용을 해서 화려한 느낌으로 바꿔본 틴트 디아몬 아트도 보여드렸습니다.